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드디어 오늘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디엣지의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는 4년 만에 풀 체인지급 변화라고 하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개된 소나타의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형하고 신형하고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형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신형 그랜저 그리고 코나까지 이어지는 현대차의 차세대 패밀리 룩이 소나타에까지 입혀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좌우로 이어진 심리스 호라이즌 형태의 주간 주행 등이 보이고요. 또 이제 2D로 바뀐 엠블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헤드라이트가 있는데요. 구형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가 보니 쪽에 있었기 때문에 시인성이 비교적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퍼 쪽에 내려오다 보니까 주행 중에 좀 시인성이 안 좋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의 형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구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약간 오각형, 육각형 이런 모양이고요. 또 이제 패턴을 보면은 파라메틱 주얼 패턴, 그러니까 아반떼에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약간 좀더 와이드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턴이 이게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가 다 뚫려 있는 좀 그런 와이드한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에도 이렇게 디자인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는 이쪽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이 이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스포티하게 빠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이어진 타입으로 좀 와이드하게 잘 빠져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좀더 뭔가 스포츠카에 어울릴 법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았을 때이 주간 주행 등이 크게 달라졌고요. 또 이제 범퍼의 형상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형 같은 경우는 범퍼 쪽에 헤드라이트와 그릴 그리고 범퍼까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뭔가 좀 부품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는 캐릭터 라인이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뭐 휀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캐릭터 라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볼게요. 자, 다음 사진은 조금 더 정면샷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좀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카메라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엠블럼 아래쪽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은 이렇게 그릴 안쪽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뭔가 파손이 되면은 좀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측면부인데요. 구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측면부도 뭔가 신형이 조금 더 차체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신형 소나타의 재원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여기 전면부 쪽에 이런 휀다라든지 그릴의 형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장이 조금 더 커졌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구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주간 주행 등에 이렇게 휀다와 이어지는 이런 라인을 가져갔는데요. 신형은 약간 그랜저처럼 이렇게 주간주행 등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을 보게 되면 휠의 디자인이 또 변경이 되었는데요. 지금 두 차량 모두 그냥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둘다 아마 18인치는 아니면 19인치, 19인치 차량일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요. 기존 소나타는 17, 18, 19 이렇게 세 가지 인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뭔가 스포티하면서도 좀 정제된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신형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약간 오각형 느낌이 나면서 이 안쪽에 디스크가 좀 훤히 보이는 약간 고성능 느낌이 나는 그런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레터링 같은 게 지워져 있어서 어느 회사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휠 디자인도 정말 멋지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휀다 쪽을 보게 되면은 구형 같은 경우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그림자가 져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형 같은 경우는 휀다도 약간의 볼륨감을 더 살려서 약간 전폭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사이드 리피터가 휀다에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이나 아니면은 비상등을 켰을 경우에 여기 측면에서는 사이드 미러에서 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사이드 미러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 휀다 쪽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법규상으로 비상등이나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불이 3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면에 하나, 그리고 측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이 휀다 쪽에 사이드 리피터가 있는 것을 보아서 구형처럼 사이드 미러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도어 이런 측면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나타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풀 체인지가 아닌 페이스 리프트인 만큼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후면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요. 약간 밝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좀 사진을 밝게 키웠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으면서도 뭔가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리드 쪽을 좀 샤프하게 빼놔가지고 스포일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트렁크 리드를 좀 스포일러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이렇게 블랙 가니쉬를 따로 이렇게 추가를 함으로써 뭔가 달라져 보인다라고 느낌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리어 램프, 테일 램프의 변화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형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게 옷걸이 형상이라고 말이 많았었죠. 아무튼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약간 아반떼가 생각나는 그런 H 스타일의 좌우로 이어진 리어 램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반떼에 들어간 것보다는 이 리어 램프 형상이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여기 좌우에도 그렇고 약간 폭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두꺼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가니쉬가 또 따로 있는데요. 약간 픽셀? 이거 파라메트릭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픽셀 느낌을 나게 하면서 가니쉬를 더 추가를 시켜서 구형하고 비교했을 때좀더 밀도감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블럼 또한 구형 같은 경우에는 3D 타입이었고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2D 타입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후방 센서 같은 것들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범퍼 같은 경우는 지금 구형 같은 경우는 1.6 터보 모델입니다. 여기서 2.0으로 갈 경우에는 여기 머플러가 없어집니다. 머플러는 히든 타입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6인지 2.0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공개된 사진은 1.6 터보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에 진짜 머플러는 아니겠지만 약간 이런 이미테이션, 이런 형상을 해놓아서 뭔가 한눈에 보아도 좀 고성능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 형상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구형하고 크게 바뀐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런 색채감, 이런 것들만 조금 변경을 해놓기 때문에 엄청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확실히 구형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이 스포티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N라인도 오늘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N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 라인업하고 조금 다른 점이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N 전용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전용 그릴이 들어가면서 좀더 밀도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범퍼의 형상도 조금 달라지고요. 지금 우측에는 구형 N라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마침 또 이제 바디 컬러가 동일해서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구형 N라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존 N라인하고 디자인 차별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뭔가, N. 고성능 N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스포티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에어 인테이크도 보면은 기존 라인들하고 다르게 좀더 이런 패턴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이런 가니쉬도 그렇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N라인 전용 휠이 따로 있습니다. 구형 N라인의 경우에도 휠 디자인은 정말 멋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소화가 되면서 좀더 고성능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리피터도 새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좀더 뭔가 밀도감이 높아졌고요. 그 외에 달라진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보게 되면은 N라인에만 이렇게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구형 같은 경우에도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각형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형은 원형이 적용이 되면서 약간 스팅어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형상도 반사판이 약간 위로 올라와 가지고 좀더 이렇게 좀 무게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N라인에서 추가되는 요소는 약간 요런 블랙 칼라 요런 거 외에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스포일러 쪽이 가운데가 좀더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대망의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센터페시아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12.3인치 컬러 클러스터랑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합쳐진 게 아니고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 가지고 약간 구형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져갔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12.3인치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커브드가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는 현대차에서 최초라고 하는데요. 사실 기아차는 K8부터 아주 옛날부터 사용을 하긴 했었죠. 아무튼 요 디스플레이만 보면은 그랜저에 들어간 거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지문 인식 시스템도 그랜저하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지문 인식을 통해 가지고 시동도 켤수 있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에어벤트, 이 송풍구의 형상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작게, 비상등 좌우에 좀 작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은 약간 팰리세이드나 아니면 그랜저에서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뚫려있는 부분은 요렇게 요렇게인데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실내가 좀더 넓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디자인 요소인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비상등하고 미디어 버튼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단 구형 같은 경우는 비상등 버튼만 있었고요. 미디어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언밸런스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랜저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상등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미디어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다이얼이 좌우로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풀 오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었지만 터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좌우에는 다이얼 형식이고요. 이 아래쪽에 버튼을 통해서 공조 시스템을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좌우에는 동일하게 다이얼이 들어가 있지만 요 중간 쪽에는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그랜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모두 다풀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 현상이 있기도 했었고, 아무튼 뭐 문제가 조금 많았었지만, 쏘나타 같은 경우에는 풀 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사용했을 때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쪽을 보시게 되면은, 신형 그랜저를 시작으로 신형 코나까지 들어가는 CCNC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냥 그랜저랑 아니면 코나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하고 거의 동일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빌트인 캠 2도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신형 코나에 들어간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아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좌측부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들이 있고요. 또 우측에는 라디오, 이런 음향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H, 현대 엠블럼이 삭제되면서 이점 4개, 점 4개가 모스부호로 H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나하고 정말 똑같은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쪽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쏘나타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옵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사제로 개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드디어 이렇게 순정 옵션으로 들어가면서 좀더 편리해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게 되면은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쏘나타 같은 경우에도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스 오디오와 함께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들어가 있는 요 가니쉬가 조금 특별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대시보드 쪽에는 가죽이 덮여 있었고, 요 아래쪽에는 우레탄 같은 소프트 폼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우드 가니쉬가 들어가면서 좀더 멋스럽고 차분해진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K5 같은 경우도 여기 센터 쪽에는 우드를 사용한 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 대시보드만 봤을 때에는 K5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 쪽에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좌측부터 우측까지 쭉 들어와가지고 좀더 시인성이 좋았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끝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을 보시게 되면은 기어 레버가 없는데요. 바로 그랜저와 신형 코나에 들어간 것처럼 칼럼식 기어 레버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콘솔부에 버튼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버튼식 기어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는 좋지만 사용성이 조금 안 좋아서 호불호가 있었는데요. 신형에는 그랜저와 코나에 들어간 것처럼 칼럼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랜저와 코나에서 느껴봤는데 조작감도 좋고 오작동이 일어날 확률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랜저와 코나에 들어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변식 충전 포트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나 아니면 오토 홀드, 아니면은 전후방 이런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자동차 키나 아니면은 핸드폰,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형인 만큼 요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을 것 같아요. 컵홀더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쪽에 뭔가 핸드폰을 꽂을 수 있는 그런 홀이 있었는데요. 신형에는 이렇게 컵두 개만 놓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둔 것 같아요. 그리고 암레스트도 보면은 기존보다 좀 앞쪽이 조금 더 나와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팔을 기대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운전자 쪽에만 좀더 길게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기존 디자인하고 제가 봤을 땐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렇고 여기 팔걸이 쪽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윈도우 조작 개폐 이런 것들도 기존하고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 시트의 패턴이 좀더 달라졌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퀼팅 모양이 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살짝 웨이브를 주면서 뭔가 좀더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인테리어가 블랙, 네이비, 카멜, 그레이지 이렇게 네 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약간 라이트 그레이로 뭔가 컬러 하나가 변경이 되지 않았을까 예측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개된 디자인 분석이었고요. 이번에는 추가될 것 같은 옵션 사항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석 윈도우가 풀 오토로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소나타는 기존의 프로토 윈도우를 조수석까지만 지원했었는데요. K5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추가하면 전자석 프로토 윈도우가 들어갑니다. 소나타가 신형으로 나오는 만큼 K5에 대응되는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빌트인 캠 2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거는 코나와 그랜저에 적용된 CCNC가 이번 소나타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HDA2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트백 포켓 디자인이나 2열 매트 고정 고리 추가 같은 자잘한 사항들도 최신 기대치에 부합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은 기존 소나타와 동일한 1.6 터보, 2.0 자연습기, 2.0 LPI, 2.0 하이브리드, 2.5 터보 총 5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AWD가 추가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거는 북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K5 2.5 터보에 AWD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나타도 이에 대응해서 2.5 터보인 N라인에만 4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예상해 보면 소나타는 2019년 첫 출시 이후 2020, 2021, 2023 이렇게 세 번의 연식 변경이 있었습니다. 2.0 기준으로 초기형의 평균가는 개소세 포함 2,734만 원, 2020에선 평균 114만 원이 올랐고요. 2021에서는 38만 원, 2023에선 디자인 패키지인 N라인 디자인 에디션을 제외하면 51만 원이 올랐습니다. 즉,
초기형과 비교했을 때약 203만 원이 올랐는데요. 참고로 이번 신형 소나타는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 이꼬로 많이 올리겠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물론 최근 페이스리프트 된 아반떼는 평균 123만 원이 오르면서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반떼는 외관 디자인만 살짝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엔트리급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아반떼 같은 인상폭 최소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홍시 피셜 2.0 기준으로 시작가 2,700만 원, 최고 트림의 경우 3,500만 원대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1.6 터보를 선택하게 되면 83만 원이 추가돼서 시작 트림은 2,800에서 2,900만 원, 최고 트림은 3,600만 원대로 형성이 돼서 그랜저의 시작가 3,716만 원은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150 기준 인상을 한후 부족한 부분은 연식 변경으로 채우는 조삼모사 전법도 예측할 순 있지만 아무튼 많이 바뀌었다 이꼬르 많이 올리겠다라는 심사님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쏘나타도 코나처럼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쏘나타 D엣지의 디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주력은 준대형인 그랜저이지만 달라진 경제 상황에 맞춰서 중심 모델을 다시금 쏘나타로 이관시키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뭔가 바뀐다는 것, 이거로 가격 인상이라는 선입견이 팽배해진 시점에 이런 개선 사항들만으로 소비자를 과연 설득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아무튼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소식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